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시간 6시에요 지금 이제 다들 식사 계획이나 아니면 식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하시죠.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GS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이걸 뭐라 해야 될까, 코리안 디저트? 뭐 요런 게 나왔어요. 새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엿먹어 보려고 영상도 같이 켰습니다. 이름하여 조청 모약과. 우리가 기존의 약과들은 요런 모양이잖아요. 동글동글하게 해서 우리 이렇게 절편에 찍어낸 듯한 이런 모양들의 약과인데, 지금 제가 계속 쳐다보는 건 저희 손님이 들어오시나 안 오시나 제가 지금 CCTV를 보고 있어 가지고. 네, 이런 모양이죠. 근데 이거는 이번에 나온 거는 우리 최근에 유행했던 치즈 그 버터바처럼 요렇게 바 형식으로 나온 약과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아까 전에 좀 전에 영상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뜯어져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오, 요렇게 생겼네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65g에 307칼로리 라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걸 계산하고 먹진 않아요. 국산 조청 쌀엿 2.56%.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먹던 약과보다는 좀 덜 단 것 같아요. 맛있네. 덜,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약과, 제사상이 올라가는 약과. 뭐 솔직히 뭐 영양 정보를 이래 봐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한번 쳐다봤어요. 이게, 보이시나요? 맛있어요. 저녁 식사들 다 하시고, 물론 이게 GS에서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가까운 GS에 가셔가지고, 요약과 하나씩 드시면서,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뽑아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은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